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제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사무총장을 포함한 기관 증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9년도 업무 현황, 2018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순으로 업무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노고를 격려하며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공정한 선거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수행이나 예산집행 등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실시해야 하나 본회의 의결로 정의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혁 의원이 퇴직함에 따라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은혜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자로 결정하고 의석 승계자 결정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혁이 10월 10일자로 퇴직하였음을 통보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추천순위 16번인 정은혜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을 승계자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석 승계자 결정통지서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언이 생긴 때에는 궐언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수혁의 다음 비례대표 순번인 정은혜 전 부대변인이 국회의원직을 승계받아 7개월 정도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한 국기원장 선거가 11일 실시됐습니다. 국기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국기원장 선거의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태권도의 세계화 및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국기원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11일 실시됐습니다. 기호 1번 최영렬 후보, 기호 2번 김현성 후보, 기호 3번 온호균 후보, 총 3명의 후보가 경합을 펼쳤습니다.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 후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국기원 정관에 따라 태권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임원을 비롯해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등 74명의 선거인단 중 총 62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1차 투표 결과 3명의 후보 중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어 상위 득표자 기호 1번 최영렬 후보와 기호 3번 온호균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했으며 31표를 획득한 기호 1번 최영렬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영렬 후보는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학장 및 국기원 원장 대행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 국기원이 앞으로 세계적인 국기원으로 발전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기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실시한 국기원장 선거는 전 세계 태권도인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계 태권도 본부의 새 얼굴을 선출한 국기원이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태권도의 세계화에 앞장서길 기대합니다. 제9회 세계 한인 언론인 국제 심포지엄이 6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됐습니다. 지난 8일에는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외선거 참여율 제고 방안을 주제로 강연이 실시됐습니다. 강연이 열린 심포지엄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세계 한인 언론인 국제 심포지엄은 세계 40개국 150여 개의 재외 언론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 한인 언론인 협회가 외교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합뉴스의 후원을 받아 2011년부터 주최해온 행사인데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개막 심포지엄이 진행됐으며 재외동포 언론인, 재외한인단체 관계자, 국회의원, 학계 관계자,
국내 언론 등 다양한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 참여율 제고 방안을 주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2 과장이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내년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정치 참여 의식을 고취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재외국민 투표는 재외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투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을 통해 내년 국선에는 보다 많은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스웨덴의 알메달렌, 노르웨이의 아렌달수카 등 북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다양한 정치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8년부터 선거연수원이 유권자와 정치인과 함께하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의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9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25일부터 이틀간 선거연수원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유권자와 정치인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축제로 유권자 중심의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8년부터 개최해온 행사입니다. 시민단체, 학회, 대학, 공공기관, 정당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기관, 단체를 모집했는데요. 2018년에는 59개의 단체가 5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총 96개의 단체가 8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정책 커뮤니티, 선거 정치 컨퍼런스, 유권자 콘테스트, 선거 정치 체험파크, 문화예술 퍼포먼스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정책 커뮤니티 분야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장애인을 위한 정책 서비스, 청년 정책에 대해 말하다, 한국 정치와 사회적 포용 등 25개 프로그램, 선거 정치 컨퍼런스 분야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발전 방안, 2020년 총선과 한국 정치의 미래 등 19개 프로그램, 유권자 콘테스트 분야는 2019 정치 스타트업 대전, 2019 대한민국 청년 스피치 대회 등 5개 프로그램, 선거 정치 체험파크 분야는 민주시민의 나다운 북돋움, 선거 매직 블럭 등 22개 프로그램, 문화예술 퍼포먼스 분야는 공명선거를 위한 품바 공연, 뮤지컬 갈라 콘서트 등 11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흥미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올해 2019년 정치 페스티벌이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유권자 누구나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의 모든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니 유권자가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인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기관들과 협업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야구단 SK와이번스와 2007년부터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9월 25일에는 인천 SK 행복드림 구장에서 관람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홍보부스에서 사전투표 장비를 이용한 체험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벤트 참여 관람객에게 증정한 SK와이번스 선수 포토카드에 정치 후원금 홍보 문구를 넣어 관련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투표 이벤트의 결과 및 정치 후원금 홍보 영상은 대형 전광판을 이용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포토카드에 인증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는 이벤트를 함께 진행해 SNS 활용을 통한 파급 효과를 증진했습니다. 한글날인 지난 9일에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또 다른 홍보 행사가 열렸는데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능기부 및 외부기관 단체와 협업해 참여와 소통의 아름다운 선거, 공감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알리밴드, 성악가 이용구, 은자밴드, 국악인 김무빈, 뮤지컬 배우 이일진, 가수 모리슨 호텔 등 6개 팀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대학로 방문객 대상 정치 후원금 및 기부 행위 상시 제한 내용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를 다짐하고 독려하는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는 느린 우체통 등의 유권자 참여, 공감형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오늘 공휴일이라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대학로에 나왔는데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연을 준비했다고 해서 봤는데 뭐 직원들이 나와서 공연도 하고 전문가이신 분들도 공연을 하시고 뭐 성악가이신 분들도 오시고 정말 다채로운 공연이어가지고 생각보다 볼거리가 풍성한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엄마랑 같이 대학로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스티커도 찍고 이렇게 해서 아주 즐겁습니다. 내년에는 공정한 분이 꼭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이색적인 이벤트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유권자의 권리 행사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자리였는데요.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모여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들의 정치자금 후원으로 깨끗한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단국대학교와 명지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대학생 학점 인정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가 진행되는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선거제도 및 정치 발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6일부터 총 15주 과정의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각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단국대학교는 한국정치론, 명지대학교는 정치학 인턴십이라는 과정명으로 운영합니다. 이 과정은 정교학점이 인정되며 정치 선거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거연수원 전임 교수,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마포구 의원 선거 후보 등이 한국선거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선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젊은 정치 스타트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정당, 국립외교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주요 정치 현장을 방문하는 체험학습도 병행해 연수 효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선거에 대한 전 세계 다양한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선거 토픽 시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 선거 소식을 강민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치안 문제로 두 번의 연기 끝에 9월 28일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2014년 대선에서도 맞붙었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과 압둘라 압둘라 최고행정관의 재대결이 펼쳐졌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28일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전국 4,900여 곳의 투표센터에서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남성과 여성 투표센터는 별도로 마련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7,300여 개의 투표센터가 마련돼야 하지만 무장반군 탈레반이 장악한 지역 및 치안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투표센터가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총 16명의 후보들 중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과 압둘라 압둘라 최고행정관의 양강구도였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전 재무장관 출신으로 지난 2014년 경제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부패 척결과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안보 약화 및 실업률 증가 등은 약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안과의사 출신인 압둘라 최고행정관은 지난 대선에 출마해 낙선 후 총리 역할을 수행하는 최고행정관직을 맡아 국정을 공동 운영하며 정치적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결선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이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어느 쪽도 과반 지지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11월 23일 결선 투표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개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니 대통령과 압둘라 최고행정관이 서로 승리를 선언하는 진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 대선에서도 압둘라가 1차 투표에서 가니를 제쳤지만 결선 투표에서 역전당하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선례가 있었는데요. 압둘라는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유엔이 중재를 나서 두 사람은 각각 대통령과 최고행정관 자리를 나눠가져 정부를 이끌어왔습니다. 부정투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선거당국은 생체정보를 통해 선거인을 확인하는 기기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이번 대선 또한 최종 결과가 발표된 후 한쪽이 승복하지 않는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은 지난 2001년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격으로 탈레반 정권이 축출된 후 네 번째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체 유권자 990만여 명 중 110만여 명이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20% 미만의 투표율을 보인 것은 지난 2001년 탈레반 정권 붕괴 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는 탈레반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진행되었기 때문인데요. 탈레반은 선거 당일 투표센터 근처로 가지 말하며 투표센터 공격을 공언했습니다. 테러 위협으로 실제 선거 유세는 제대로 열리지 못해 대부분 온라인 유세가 펼쳐졌으며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선거일도 두 번이나 연기된 끝에 치러졌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선거일 유권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7만 명 이상의 병력을 각 투표센터에 배치했으나 전역에서 400건이 넘는 테러가 일어나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선 개표는 약 한 달간 진행되며 결과 발표 및 결선 투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위협 등 혼란스러운 전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씨앗이 피어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사히 전체 선거가 마무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스웨덴 의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에 대해 이은 아나운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복지정책이 좋은 나라로 유명한 스웨덴은 의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매번 80% 이상을 기록하는 등 민주주의를 가장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스웨덴 의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은 특정 투표소에서 한 종류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종류를 사용합니다. 정당 명칭과 후보 명부가 인쇄된 투표용지 네임 밸럿 페이퍼, 정당 명칭만 인쇄된 용지 파티 밸럿 페이퍼, 정당 명칭과 후보자 리스트가 모두 인쇄되지 않은 용지 블랭크 밸럿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웨덴이 선호 투표 방식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네임 밸럿 페이퍼는 정당의 제한 명부 중에서 선호 투표를 하거나 정당의 명부를 지지할 때 사용하는데요. 지지하는 정당의 투표용지를 골라서 정당이 제시한 명부 중에 선호하는 후보에게 X표를 해서 봉투에 넣은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파티 밸럿 페이퍼는 선호 투표를 하지 않고 정당에만 투표하거나 명부에 없는 사람에게 선호 투표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파티 밸럿 페이퍼를 사용하는 경우 투표용지를 밀봉해서 바로 투표함에 넣거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름을 적은 후 투표를 하면 됩니다. 이때 적은 이름이 스웨덴 전체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으면 유효표가 되고 선거인 명부에 없는 이름을 적으면 정당 투표만 유효 처리가 됩니다. 블랭크 밸럿 페이퍼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명칭과 후보자를 직접 적어서 투표할 때 사용합니다. 특히 정당별 투표용지를 제작하지 못하는 군소정당 투표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투표용지 제작 비용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스웨덴의 경우 직전 선거에서 1% 이상 득표한 정당에 한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투표용지를 제작해 투표소에 비치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후에 1% 이상 지지를 획득 등 무료 투표용지 권한을 갖게 되는 정당은 이미 지급한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국회의원을 뽑는 의회 의원 선거와 주의회 및 시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선거를 4년마다 매 9월 두 번째 일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같은 날 의회 의원 선거, 주의회, 시의회 선거를 한꺼번에 진행하는데 각각의 선거용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스웨덴은 선거 종류별로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는 노란색, 주의회 선거 투표용지는 청색, 시의회 및 유럽의회 선거 투표용지는 흰색 용지를 사용합니다. 스웨덴 투표용지 배부 방법도 독특합니다. 투표소 외부에 적합한 장소 또는 투표소 외부에 적합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투표소 내에 정당의 투표용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투표 전에 각 정당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배부받은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와 보정의석을 통해 비례성을 확보하고 명부를 통해 정당의 공천권을 보장하는 한편 선호투표를 통해 유권자가 당내의 당선자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선거 결과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텐데요. 유권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그 의사가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면 높은 투표율은 당연한 것이겠죠. 기탁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유권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의미하는데요. 유권자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며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과 기부받는 사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요.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소액 다수의 정치 후원 기부 문화는 깨끗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